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.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.
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.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. 우리로서는 다음 없는 주님의 은혜,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. 오늘 새해 첫 예배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 만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. 올 한 해를 통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. 할렐루야.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, 인생의 해답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 박수요.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,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해, 늘 공허해. 그때 그분의 소문을 들었네. 나무 위에 올라가 그분을 보네. 그분을 보네. 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. 금성 앞에 그는 그분을 영접했네. 인생의 해답 예수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늘 내 손에 있네. 삶의 주관자 영드러운 괴로운
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요,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. 2019년도도 주와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, 승리의 함성. 나 노래하리라.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.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. 예수 나의 치료자.
Never let me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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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주만 찾아